내가 필요할 때 안 치는 거야. 맞아. 그런데 그것을 1년 내내 번개를 치게 할 집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산의 불난 것, 산불, 자연의 불을 사람이 그대로 이용을 하면은 사계절 내내 불을 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기도 하늘의 그 번개를 예. 똑같은 조건을 만들면 똑같은 조건을 만들면은 있는 거니까 그쵸. 모방할 수 있을 거예요. 없는 거는 힘든데 이미 있는 거니까 그대로 똑같이 하면 돼. 예. 새가 날아다니는 예. 걸 보고 비행기를 만들었듯이. 그렇죠, 그렇죠. 보고 만드는 거는 쉬워요. 이유 몰라도 돼.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돼.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어? 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물이 이쪽으로 가요, 그죠? 예. 또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가요. 음흠. 왜 그러냐, 난 몰라. 그런데 하니까 가더라. 이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유를 알려고 그러는데 정말 이유 몰라도 돼. 그렇게 하면 돼. 몰라도 똑같이 하면 된다가 답이에요.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돼. 자, 내가 내 왜 태어났는지 몰라도 돼요. 나 그냥 사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것 가지고 열심히 또 하는 사람은 또 그것과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 태어났는지 많이 예, 따지고 그것과 책 써가지고 책 팔아먹고 이제 나 먹고 사는 방법은 다양한데 우리는 일단 전기에 꽂혔으니까 예, 예. 아, 전기를 1년 내내 공짜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가끔 한 번씩 하늘에 번개가 치는 모양을 우리는 봤으니까 그렇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더라면 그런데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번개를 저장해 놨다가 쓰면 어떨까? 번개가 전기잖아요. 그렇죠. 전자가 번개 전자예요. 전기할 때 번개 전 기운기. 그래요. 그리고 전기하는데 그 전자가 번개라는 말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그 전기를 담아놨다가 쓸 방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연구가 성공을 했어. 실패하지 않았어요? 성공했어요? 연구 자체가 성공을 연구는 성공을 했다는 얘기. 실전에서. 요것이 번개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여기 번개가 담겨 있어요. 정말. 불이 켜지잖아요, 그죠? 어머머머머머, 정말. 그런데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조아님께서도 지금 그 안에 번개를 담고 있어요. 핸드폰 안에 배터리. 예. 배터리가 배터리. 전기를 담는 그릇이. 그렇죠. 맞다.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번개 칠 때 번개가 전선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는 알아요, 그죠? 피뢰침. 예, 예. 건물에 그냥 놔두면 벼락쳐 가지고 다 부서지는데 피뢰침을 놔두면은 번개가 그렇죠. 그 선을 타고 내려가. 그래. 번개는 피뢰침. 구리, 뭐 검, 은 이런 금속을 타고 움직여요. 예. 그래서 그것을 피뢰침을 발명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오래전에 피뢰침을 발명을 해서 예. 그전에는 사람들이 벼락맞아 많이 죽었어요. 그래요. 왜 벼락 맞느냐? 죄가 많았어. 맞다. 그렇게 하겠죠. 지금은 왜 벼락 맞는다? 무식해서. 무식하면 벼락 맞아요. 왜냐면은, 넓은 들에, 아니면 제 방에, 그 위에서 쇠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은, 벼락 쳐. 그렇죠. 틀림없이. 그리고 건물 지어놔놓고 피뢰침 설치 안 하면은, 벼락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장하는 기술은 이미 성공을 했는데, 1년에 번개가 몇 번밖에 안 치는 거야. 언제 어디서 칠지도 몰라. 그러네요. 그래서 그릇 값이 무지 비싼 거야. 그래서 경제성이 예. 없어요. 그렇구나. 성공을 했는데 돈이 안 돼. 돈이 안 되면 안 팔리지. 그렇죠.
제목은 공기 발전기 기술로 전력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실현. 주남식 주식회사 NON 그리드 회장 이게 계십니다. 간단하게 지금 지구는 0.01%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공기 발전기는 상용화만 되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 각국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우리 지구인들의 해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남식 회장님의 소식을 그분의 정보를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구인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홍익인간 이념이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요?